이고 저도 랜덤이에요. 랜랜전인데 일단 토스가 나와버렸어요. 일단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물량으로 한번 가볼까? 물량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리가 십자자리니까 원렉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뭐 더블렉 가는 거보다는 일단 원렉서스 가면서 뭐 물량으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씨, 게임 즐기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돌리면서. 어! 11시 저그 났어. 적으면은 또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죠. 프로 두 개 갑니다. 자, 두 개로 계속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 돼 계속. 자, 투게이트 올리고 투게이트 포지, 투게이트 포지 가자. 입구 막고 있네. 네, 여기다 팔로 하나 지어주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다행이네. 자, 깐죽깐죽 됩니다. 질러 뽑고요. 어야, 빼빼빼빼 맞는 거 빼고요. 아까 때린 놈 어딨어? 또 때려. 야야, 도망가 도망가. 안돼 안돼 안돼, 잡히면 안돼 잡히면 안돼. 괴롭혀야 돼. 오케이, 잡았고요. 가가지고 여기다가 캐논을 짓는 거야. 두 개를 지어요, 두 개를. 질럿이 오거든요, 이제. 질럿이 오기 때문에 두 개가 빨리 오면 되거든요. 프로브 한 기도 충원으로 오고요. 상대방이 아마 저글링 뽑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질럿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질럿이 왔어. 저글링이 나와봤자 이걸 때리면 돼요. 얘가 이걸 때릴 때 취소하고요. 성클 때린 게 더 중요해. 야, 왜 안 때려? 성큰 때려야지. 아니, 성큰은 안 때리냐, 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아직 안 큰일 났어. 질럿이 또 왔기 때문에. 나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기다려봐, 이제 가스 올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위로 올라가. 테크 올리고요. 와, 본진 성큰 지었네. 올 장난이 아닌데 대처가. 싸워 싸워 싸워. 자, 지금 보이시죠? 저글링을 저렇게 많이 뽑았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에요. 질럿 잃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빼시고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아, 근데 지금 미네랄 엄청 많이 남네. 젠장알. 그 다음에 넥서스 올리고요. 저 그냥 편하게 3렉 올려도 되고요. 엄청 유리해진 거예요. 정말 유리해졌죠. 그 다음 게이트 올리고 바로 이제, 예, 바로 질럿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난할 거예요. 상당히 가난한 상황이니까 뭐 셔틀 위주의 플레이를 해도 되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업 돌리고 바로 질럿 한번 가볼게요. 3렉도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3렉까지 올렸기 때문에 엄청 부유해진단 말이야. 자, 게이트 올리고 여기다 하나 올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질러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쑥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입구가 뭐 막혀있긴 하지만 분명히 빈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지금 매우 가난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 저글링을 많이 뽑아가지고 매우 가난한 상태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3렉이 완성됐고요. 이게 풀토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질럿을 많이 모아줍니다. 일단 하나 둘 셋 넷 한 개 더. 자, 바로 되는 타이밍 때에 딱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서 로보틱스 테크 올려주고 옵저버를 타긴 타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럴커를 갈 수가 있으니까. 자, 바로비 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템플러 견제도 준비해야 되겠다. 자, 바로 됐죠? 바로 됐으니까 한번 갑니다. 근데 오버가 아마 여기 이쪽에 떠있어가지고 아마 보일 거예요. 성큰 짓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점 이용해가지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저글링 너무 많이 뽑아서 지금 가난할 거야, 상대가. 보세요, 지금 가난하잖아, 상대방.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냥 쑥 들어가세요, 그냥. 이거 질럿 잃어도 돼. 저글링이랑 좀 싸워주고. 그 다음 쑥 들어가면 돼요, 이제. 안으로 쑥. 쑥 한번 들어가봐가지고. 드론만 잡기. 드론만 잡고요, 드론만. 드론만 잡아, 드론만. 드론만 계속 잡아. 빼기만 해도 이득이거든. 다 잃어도 돼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잃어도 되는 거, 병력들이고. 로보틱스 많이 올리고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3렉이거든. 그래서, 자원 확보도 금방금방 되고, 데이트도 많이 늘리고요. 템플러가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아무리 히드라 위주로 저한테 압박을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것도. 예, 쉬운 게 아니야. 템플러 나온 이상 압박도 못 와요, 이제. 하나 더 짓자. 그 다음에 옵저버터리까지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3포지까지 돌리자. 3렉이니까 뭐 3포지 돌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템플러 견제 한번 가볼게요. 속업이 안 돼있어가지고 견제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쪽으로 돌아갈게요. 반대쪽으로 요쪽을 이렇게 팽 돌아와서 가면은 상대방이 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쪽을 방어를 안 할 수가 있어. 분명히 셔틀 방어를 여기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많이 올리고 팔로 언제 완성되냐. 빨리 완성되라. 반대쪽으로 속업되면 갈게요. 속업되면은 곧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속업이 됐죠. 속업 가자. 그 다음에 리버에 스케일업 데미지 업그레이드 하고요. 와, 치아가 돼있는데? 괜찮아, 성공할 수 있어. 3기, 2기 쏴! 아, 못 쐈어. 아이, 사거리가 안 닿았어. 아이, 젠장아. 히드라를 잘 배치를 해놨네요, 상대방이. 하지만 셔틀이 대량으로 떨어진다면은 막기가 많이 힘들겠죠? 대량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빈 셔틀을 위쪽으로 올리고요. 빈 셔틀이 아닌 거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반대쪽으로. 빈 셔틀 이게 최대한 상대 오버로드가 볼 수 있는 만큼의 시야로 만든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보였죠? 지금 시야 봤어요, 지금. 셔틀.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척 하면서 저기를 신경 쓰게 만든 다음에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신경 써 빨리. 오케이. 거기 딴 데 반대쪽 신경 썼죠. 저는 여기서 이제 템플러로 딱 쏘면은 올킬. 한 방 더 남았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이렇게 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드라군 위주의 병력을 뽑아가지고 정면 뚫어도 될 것 같은데 드라군 뽑지 마세요. 정면 뚫는 거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 그냥 리버 뽑으세요. 리버 로보틱스 많이 올려가지고 현재 올킬 성공했으니까 빵러쉬 오는데 템플러 있어서 이거 못 온다니까. 못 뚫어 이거. 뚫을 수가 없어요. 저기다 럴커 만들어 놓은 거 보소. 템플러 더 있어. 템플러 더 있다고. 들어와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근데 럴커 만들어주면은 약간 좀 예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버가 곧 있으면 나오잖아요. 예 리버가 나와서 충분히 방어 가능하고요. 빼. 어 야야 무섭다. 자제해라. 리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뚫고 싶어도 절대 못 뚫죠. 내가 근데 핫템 이거 만화 없지? 그리고 저는 리버의 스캐럽 데미지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딨어? 어 리버의 스캐럽 데미지도 했어요 지금. 이거 플러스 5 되는 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옵저버 나왔죠. 자 리버 많거든요. 스캐럽 데미지 된 리버 많거든요. 좋았어. 나이스. 아마 저게 마지막 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 러시. 뭐 저게 마지막 러시가 아니더라도 예 리버 더 뽑아가지고 대량 폭탄 드랍 가면은 아마 못 막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바로 갈게요. 그냥 리버 태우고 나머지는 뭐 질럿과 핫템 해가지고 옵저버랑 같이 가면 되겠죠. 야 빨리 타. 가자.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모든 게임은 천천히 딱 해도 돼. 올라갑니다. 히드라가 있는데 별로 안 무서워. 저 정도의 히드라는 별로 하나도 안 무서워. 떨어지면 난리 나거든. 템플러 한번 쏘고요. 다 안 내리냐 근데 리버가. 여기 가서 내려. 여기 가서 지지. 수고하셨습니다.